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사실 중세는 좀 건너뛰고 중세에도 물론 에밀 브루노라든지 이런 이른바 이단으로 이제 처단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에 가까운 신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특히 예수의 이제 신성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를 철저하게 인간으로 보려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추출됐기 때문에 중세는 좀 더 건너뛰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꼽히지 못했지만 근대 들어서 결국 이제 17, 특히 18세기 들어서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이제 기타성 같은 인물이 나왔고요. 이제 회의주의의 그야말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죠. 데이비드 휴미 특히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윌리엄 페일리로 이제 알려진 그 오늘날 직접 설계론의 사실 조상뻘 되는 18세기에 윌리엄 페일리라는 이제 신학자가 다 영국 사람이죠. 성공의 신학자가 바로 시계를 비운 모래밭에서 주운 시계를 중심으로 한 그 설계 논증이라는 걸 최초로 폅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후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부터 근대 칸트까지 그 신존재 증명이라는 몇 가지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일 원인론 이런 거 있잖아요. 궁극적인 원인에 끝까지 가면 그게 신이겠다. 이런 그 이런 인과론이라든지 칸트처럼 그 뭐랄까 목적론적으로 설명을 한다.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설계 논증이거든요. 그걸 인지한 사람이 이제 윌리엄 페일리라는 신학자인데 바로 바닷가에서 뭐 시계를 주수면 이거를 만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교역을 만들지 않은 사람을 아는 존재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휴미 오늘날 봐도 너무나 완벽한 그러니까 조목조목 비판을 하죠. 그런 이제 설계를 전제하는 논증이 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런 이제 비판을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의주의와 무신론 등이 이제 휴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역시,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 모아놨죠. 마르크스 다 아시겠고, 마르크스는 뭐, 뭐라고 뭐냐, 허위의식, 허위이데올로기라고 봤고, 포에르바흐는 전형적으로, 특히 포에르바흐는 마르크스보다 왜 주목이 되냐면, 기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 이런 그야말로 정통 종교론 책을, 반종교론적인 책을 정통으로 쓴 거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지요. 유머로는 확립한 사람이기도 하고, 포에르바흐 전형적으로 투사를 보는 거죠. 인간, 뭐, 종교적인 그런 거는 다 인간의 그 내면과 인간의 꿈꾸는 완전성, 욕망의 투사,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프로이트는 강박증, 그죠? 그 인간의 그 억압된 무의식에 의한 그런 강박 충동의 산물로 봤던 거고. 러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바로 이 히진스라든지 해리스라든지 도킨스 만들어진 신 같은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종교의 악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이 측면에 아주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은 선배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누군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무신론의 그 전반적인 역사 안에서 도킨스를 좀 자리 잡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양 이게 논문을 뒤져봐도 별로 아직은 그 정도로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킨스 자체의 자신의 담론과 도킨스의 주장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글은 많지만 그러니까 도킨스라는 하나의 인물을 서양 그 사상사와 문화사와 그 또는 무신론을 포함한 이런 어떤 종교사, 이런 문화사의 맥락에서 좀 이해하는 노력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요 세 권을 소개해 줬는데 한 사람이 더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 나온 순서로 보면 이게 1번, 1, 2, 3, 4인 것 같아요.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엘리스터 맥그라트는 뭐 워낙 유명한, 복음주의 계열의 약간 보수적인 신학자지만 그래도 이제 근본주의적이지는 않은 상당히 그래도 개방적인 인물이고요. 이 셋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니키 건블은 아마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혹시 아실 텐데 알파 코스라고 그 이제 뭐 평신도 이제 어떤 그 뭐냐 신앙 훈련하는 코스라고 이제 있거든요. 영국의 홀리 트리니티 브롬턴 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인데 제 영국에 이제 제 동생이 그 교회 다녀서 가봤어요. 영국 갔을 때. 근데 뭐 오늘의 교회 온 것 같아요. 성공인데 성공의 이제 저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사 카톨릭식이 아니고 개신교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평상 뭐 난방 하나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교단도 없고. 근데 완전 저는 오늘의 교회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찬양을 30분 하고 CCM이죠. 이제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설교 진짜 뭐 친근하게 이렇게 잘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그게 또 바로 번역이 됐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뭐 기독교계에서 알만한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사람들이 이제 책을 썼는데 뭐 대체로 무슨 얘기 하냐면 이 책을 기독교인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지만 좀 더 그거보다는 넓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이제 기독교적인 중심의 그런 반론인 면이 많이 있고, 뭐 어느 책을 뽑아서 읽어봐도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도킨스 주의자들도 그 반드시 한번은 읽어봐야 도대체 뭐라고 반론을 하나, 그죠? 뭐 궁금하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을까. 저도 지금 이제 도킨스의 망상 하나밖에 못 읽어봤어요. 사실 나머지도 아직까지 지금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방학 때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비판을 직접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읽으면서 또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제 나름대로 그냥 몇 가지 쭉 이제 뽑아본 건데요. 저도 시간을 빨리. 어쨌든 뭐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독신의 확고한 입장이죠. 절대 뭐 둘이 공존한다든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공존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소멸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책에서 뭐 신재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찬대희 선생님도 뭐 어느 정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고 종교인들 안에서도 또 과학자들 내에서도 그래서 그 갈등과 대립의 면도 있지만 그 뭐 분리주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남과 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혹시 세 번 강연을 다 보시거나 책을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신재희 선생님 하면은 그 언론 기사라든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죠. 아니 목사가, 아니 신학자가 진화론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서평 기사 났을 때도 보니까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구나. 목사가 그 과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좀 비상식적인 일로 여겨지는가. 그만큼 제 첫 번째 우리 강연이었던 그 창조과학이라든지 그런 그 과학과 종교 간의 그 관계의 모습이 갈등 아니면 창조과학처럼 그렇게 좀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그런 형태의 그 결합. 그런 이 왜곡된 두 가지밖에 참 인식이 안 되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좀 더 풍성한 관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도킨스가 과학과 종교를 완전히 이제 그 대립 관계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비합리적인 거 맞죠. 비합리적인 면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좀 비난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를 들었더니 네가 사랑을 하라 그러고 그 결혼을 해야만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오늘 또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방어를 쳤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살면서 비합리적인 게 많은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뭐 신학자들 그런 사람도 그렇게 보통 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신앙과 그 이성 또는 합리성이라는 게 반드시 역시 양립 불가능하거나 대립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믿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랑처럼 합리적인 그런 거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랑에 처음부터 합리적인 계산이 끼어드는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나 서로 알아가면서 함께 해나갈 때에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감각의 제국 같은 영화가 정되는 거죠. 그죠? 욕망과 육체는 남겠죠.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사소한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이성이 함께 작용을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인간의 사고의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물론 이렇게 부유화로 활성화되어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확 분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묘하게 다르면서도 분명히 얽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사랑이나 예술이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비합리적인 측면이 차지하는 그런 게 굉장히 그렇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제 막 18세기 이런 때 막 풍기했을 때 맞받아쳐서 거의 동시에 태동하는 게 낭만주의잖아요. 그죠? 이국적이고 인간의 그 합리적인 측면 넘어에 있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한 그 추구, 그런 우리의 그 사상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 역시 비합리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증명 실패니까 곧 없다, 이거는 뭐 책에서 제가 부차 말했습니다만, 물론 도킨스 증명의 부담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 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증명 실패가 곧바로 그 반대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운데 서서 보자면 더 불리하고 유신론자들인 것 같아요. 같은데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어떤 승기를 또는 확고한 어떤 그 반증을 잡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이 증명 논리 하나로 성립되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비드 힘을 비롯해서 뭐 기독교인들 자신이 이런 그 증명 시도 자체를 굉장히 오히려 더 거부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증명된 신은 그게 과연 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도 반박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해악성. 저는 우리 칸트적인 범주에서 진선미라고 하는 범주를 생각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의 보편적인 범주들이죠. 그죠? 어떤 예술 작품이 서양의 음악과 동양의 음악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미적 기준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뭐 절대 기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대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게 점점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미적 차원에서는 이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미약하고 절대성이 약하죠. 그죠? 그거는 누구나 쉽게 공감을 합니다. 그죠? 내가 팝을, 락을 좋아한다고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고립다발을 한다고 이건 뭐 자기 개인의 편견일 뿐이고 개인의 취향 차이일 뿐이죠. 그 다음에 선으로 가면 조금 더 높아지죠. 그죠? 왜? 타인의 고통을 침해하는 건 악이라는 공통, 우리가 공통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으로 가면 이건 이제부터 이제 뭔가 사람들이 막 헷갈아가기 시작을 하죠. 전부 다 수위가 높아집니다. 기준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미라는 이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범주들은 제너럴하고 보편적인 범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히 그 중에서 선악을 들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죠. 종교인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비종교인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무신론자도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야 착해진다고 하는 건 마찬 말이 안 되는 거고 안 믿어야 착해진다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죠? 선악의 범주는 종교하고 결국 시킬 필요가 없는 물론 역사적으로 종교 때문에 행해진 악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라고 하는 범주는 종교와 결국에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범주론적 혼동을 우리가 좀 버리지 않아야 될 거고 도키스는 약간 그걸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악으로 따지자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뭐 나치의 악, 해악, 나치의 악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 종교적인 외양도 띄고 있어요. 그 수많은 그 의례를 향하고 상징물을 갖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리안 기원에 대한 그 신화를 갖고 있죠. 종교로부터 많은 걸 차용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흔히 이제 유사 종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 같은 그런 종교를 지칭할 때의 종교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역사적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치즘이 끼친 악을 바로 민족, 그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형태의 민족 이데올로기가 그 뿌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게 종교를 대체했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인 종교도 독일의 교회들이라든지 카톨릭, 개신교 카톨릭은 거기에 침묵했고, 그거는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 비판할 수 있겠지만, 뭐, 종교가 나치즘의 근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꼭 얘기하기엔 참 힘든 것처럼, 결국, 악의 근원이나 또는 악의 현상에서 종교를 관련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와인버그식의 이야기는 저는 책에서도 뭐 강력하게 저는 좀 비판을 좀 한 편입니다.